수행의 길에 이정표가 되어주신 참 스승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대방 산책, 선한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께서 지난주부터 해암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이 해암 스님 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정진하신 수행자의 표상이자 그렇죠. 귀감으로 불리시는데요. 그 수행 궤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출가 전 모습부터 여쭤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해암 스님의 출가 인연부터 해서 그 고향 얘기부터 쭉 훑어갈까 합니다. 해암 선사는 1920년도 3월 22일에 장성군 장성읍 덕진이 제 고향이 고창이니까 장성은 바로 이렇게 산 하나 사이로 장성읍에서 태어나시죠. 부친은 김원태 거사와 모친 정계선 보살 사이에 차남으로 태어났죠. 차남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뭐 그 당시에는 다 형편이 어려웠잖아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애가댁에서 보통학교를 다녔고 보통학교 다니면서 어린 사촌 동생들을 정성껏 보살폈다고 그래요. 그 해암 스님은 그 젊었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좀 말수가 없고 또 고요하고 조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책 읽기를 좋아했고 정리정돈을 잘 돼. 저기 만년에다든가 해암 스님 모시고 살 때 방에 가면 정리정돈이 잘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래. 그래 해암 선사의 부친 김원태 거사는 어린 시절의 해암 스님을 이렇게 해상했어요. 해암 선사는, 해암 스님은 사색과 독서를 좋아했고 벌레를 봐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길가에 핀 꽃도 뚝꺾지 않았다고 그래요. 성품이 성실하고 깨끗해 포도들 사이 삼으려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깨끗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사이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어른들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해암 스님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지나가지 않고 향리 동네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배웠고 17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그래요. 당시 우리나라 형편이 배움의 뜻이 있으면 일본으로 건너가고 사는 것이 힘들면 만주로 그렇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해암 스님께서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아,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일본에,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일본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실컷 책을 봤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일본에 가서도 충분히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지만은 직장에 다니면서 독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해암 스님께서는 그 저희들도 이제 자주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일본 얘기를 잘 안 해요. 아, 일본에 당시 계셨을 계셨던 때. 일본에 어디 계셨다는 얘기를 않고. 그 해암 스님이 처음에 그 방자이 되었을 때 뭐 일본에서 뭐 대학을 다니는 어쩌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와전됐어요. 와전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미루어 추측을 해보니까 해암 스님이 그 출가의 마음을 먹고는 당시 교토에 그 소홍 스님이 계셨어요. 소홍 스님은 이미 백양사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마남 스님한테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방아남 스님 오대산 방아남 스님 밑에서 참선을 하다가 거기서 일본으로 도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교토에 있는 묘심사에 절에서 운영하는 임제대학의 소홍 스님이 수학 공부하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묘심사 윤화를 묘심사 선방의 윤화를 보셨는데 해암 스님이 발심을 하고 찾아가니까 금강경을 한 권을 딱 주시면서 참선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해암 스님하고 소홍 스님하고는 참 인연이 깊어요. 그러네요. 앞으로도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해인사에 처음 행자를 찾아갔을 때 해암 스님을 해인사 사중에서 받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소홍 스님이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해인사를 갔는데 해암 스님이 행자실에서 방문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암 스님, 인곡 스님을 소홍 스님이 소개를 했잖아요. 인곡 스님도 백양사 스님이다 보니까. 그 인연이 많은 거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암 스님께서 출가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정말로 잘 살 것인가. 그러다가 어떤 날 책을 보다가 책을 일본의 고승집을 보다가 책을 보다가 익규 선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익규 선사에게 익규 선사 누구냐면 이루 스님이라 이루 선사의 어머니가 유언서를 이게 이루 선사에게 출가할 것을 권하는 네. 권하는 유언서 편지를 해암 스님이 보게 돼 해암 선사가 네. 그래서 거기서 발심하게 돼요. 근데 익규 선사의 그 편지 내용이 익규 선사 어머니의 편지 내용이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거라.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익기에게 내가 이제 사바세계의 인연이 다하여 무의의 부처님 나라로 돌아가려 한다. 나는 내가 속히 출가승이 되어 내가 지니고 있는 불성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밝은 지혜의 눈으로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 대장부라면 불조가 모두 너의 신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책을 내려놓고 나가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 석가 세존께서 40년을 설법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너는 응당히 알아야 한다. 만약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마땅히 한다면 무익한 망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어미가 부활 일이래. 이게 도인이라 어머니가. 그러니까요. 태어나지도 네.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편지를 썼잖아요. 네. 그리고 아드님에게 네. 빨리 출가하라고 네. 말씀을 네. 하시면서 그럼 내가 어디 있는지 볼 것이다 이렇게 말.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지도 죽지도 나지도 죽지 않는 네. 어미가 이것을 보고 해암 스님이 침식을 잊었다고 그래요. 자는 거 먹는 것을 잊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인의 간절한 편지 한 통이 이국에서 온 청년 남영의 마음을 흔들었다. 해암 스님의 속명인데 남영이에요. 남님. 네, 네.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인의 간절한 편지 한 통이 이국에서 온 청년 남영의 마음을 흔들었다. 스님께서 앞에서 설명해 주실 때 네. 해암 스님께서 어려서부터 책도 많이 보시고 네. 또 일본에서 10여 년 계시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책을 섭렵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소개해 주신 익규 선사 어머니의 편지를 보니까 네. 책 속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해암 스님께는 굉장히 좀 놀랄만한 구절들이 네. 팔만대장경을 다 안다 해도 참 본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뭐 이런 예.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설하신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익규선사 어머니의 유언서가 정말로 수행의 지침서가 된 거죠. 그러네요. 거기서 감동을 해서 네. 해암 스님께서는 먹고 자는 것을 잊었다고 그래요. 네네. 해암은 나에게 참 본성을 깨달으면 생로병사를 벗어나 대자윤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참 본성을 찾는 길이다. 네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익규선사 어머니가 쓴 유언서를 읽고 침식을 잊었던 해암은 당시 일본에 유학가 와 있던 송스님 아까 참 얘기한 송스님을 찾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송스님한테 금강경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출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송스님이 참선을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송스님은 해암 스님보단도 8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송스님, 성철 스님 향곡 스님, 월산 스님은 1912년생입니다. 해암 스님은 1920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송 스님은 5대 종정을 하셨잖아요. 네. 5대 종정. 해암 스님도 훗날에 종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해암 스님이 그 익규 선사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발심을 했지만 결정타가 있습니다. 해암 스님이 또 책을 보다가 해암 스님 손에 어느 날 운명처럼 선간책진이 들어옵니다. 네. 이 선간책진이 어떤 책이냐면은 운서 주경이 쓴 책인데 저희들이 그 70년도 이렇게 후반에 이렇게 보면은 그때 이제 강덕 스님께서 이 선간책진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케이스가 노라예요, 노라. 근데 저희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출판이 이렇게 여유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선간책진을 저희들이 선빵 그 지대빵 같은 데서 요걸 베키는 일이 많았어요. 필살하셨군요. 그렇죠. 네. 저도 그 대잠 문문관에 그렇게 살 때 그 책을 구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정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선간책진을 보면서 조사들의 공부하는 그 발자취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했고 네. 굉장히 그 공부에 진전이 있었는데 해암 스님은 그때 출가 전에 선관책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선관책진과의 만남이 또 출가 인연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라는 네. 말씀까지 오늘 들으면서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오늘도 지대방산책 지범 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